6. 저유포식 위원리, 면적 서열위원 리. 자연 생태계에서의 먹이 사슬의 원칙을 살펴보면 진화 수준이 높은 동물이 진화 수준이 낮은 동물을 먹이로 취함으로써 진화가 이루어지는 자연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 저육곡식의 법칙 Principle of Flesh of the Lower Nourishing the High 은 자연계의 진화의 현상을 확인하고 대하와 소화의 위계서열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면서 연격, 스프리티투얼 캐릭터 레벨, 서열 원리로 인식된다. 동물계의 먹이 사슬에 나타나는 고등의 동식물이 수명이나 힘이나 지능 우위에서 가능한 오래 존속하는 현상은 진화가 하위 차원에서 상위 차원으로 지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국부적인 면만 보거나 자연계에서는 미시적으로 보면 다윈의 가설 약육 방식으로 보이지만 통전학의 가설은 저육곡식 현상으로 보고 넓게 보아 전체적인 유기체의 긍정적인 생물계의 생존의 체계를 볼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참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것은 당연한데 그 참새가 매에게 먹이는 것을 용납이 안 된다고 보는 논리보다는 참새가 벌레를 먹는 거와 매가 참새를 먹는 현상은 약육 방식이 아닌 저육곡식으로 보는 것이 더 고차적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나는 도마 7장에서 예수는 지구에서의 공정한 게임의 룰을 밝혔다고 생각한다. 예수 말하길, 사람이 먹을 사자가 행운이 있도다. 이는 사자가 사람이 됨이라. 사자가 먹을 사람은 잘못되었도다. 이 또한 사자가 사람이 됨이라. 지저스 세드. 럭키 이즈 더 라이온 댓더 휴먼 윌 이트 소댓더 라이온 비컴 휴먼 앤드 파울 이즈 더 휴먼 댓더 라이온 윌 이트 앤드 더 라이온 스킬 윌 비컴 휴먼 사자가 인간이 되는 것은 인연의 원리가 아니라 진화의 법칙상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했듯이 사자 또한 마찬가지로 진화의 시간적 진행 리듬의 법칙과 재화심의 법칙을 받고 나면 언젠가는 사람으로 승격,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진화에 관한 심층 연구는 총전학 페이지 171 참조. 7. 하나님의 총체적 관리 통제 시스템, 카르마의 법칙. 앞서 1절 4. 5항 그리고 2절에서 약간 언급하였지만 우주의 지신이신 하나님은 이 우주를 계획하고 창조하신 진선미의 최고의 영성체로서 다차원적 일체의 우주를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를 수시로 풀 수가 없을 것이거니와 지금까지 말한 지신이란 개념에는 인간의 마음과 같이 속절없이 매양 바뀌는 태도로는 현상계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또한 우주 지신이신 하나님의 실제 역량으로 이러한 하위 체계의 관리 통제는 행업과 업보의 원리로 완전 프로그래밍 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주의 로고스요 물리학이며 자연법이라 할수 있겠다. 총전학에서는 업보라 함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방사한 정보와 에너지의 파동이 대아지심과 그외 대상물에 전달된 후 반응으로 나타나는 즉 모든 정보와 에너지가 반사되어서 다시 행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현상과 여건을 업보라고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해야 하는 것은 업보, 카르마,
는 하나님이신 대아지신이 파동의 개입으로 인한 현상계의 결과로 물리학의 법칙이지만 진화의 시간을 사는 생명체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그 업보의 작용을 순화할 수 있고 아니면 더욱 강한 레슨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예수님도 죄를 사하시고 회개를 가르친 것 그리고 죄사함을 허락한 것은 이러한 우주지신이신 하나님의 권능에 하등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서 업보의 법칙은 대아지신의 의지인 진화의 압력이란 점에서 업보의 선기능적인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읽을 줄 알아야 하겠다. 고통 없이 영광이 없고 시련 없이 행복이 없듯이 이 업보는 가르침이며 또한 역설적이게도 구원 위기, 진화 위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